여태까지는 빙과 공장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아이스크림 공장을 보여드릴 건데 빙과와 아이스크림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긴 어디냐? 대전을 지나서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오른쪽으로 가시다 보면 있는 아이스크림 공장입니다. 아이스크림 제조 현장 지금 보시죠. 여기는 원료를 배합하는 곳입니다. 빙과 아이스크림은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유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 그럼 어떤 우유를 사용하느냐? 대부분 이런 분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관하고 가공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 분유를 사용하게 되고요. 일부 비싼 제품들은 생우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료를 투입해서 균질화하고 그 다음에 살균하게 됩니다. 아까 투입된 원료들은 이 기계를 이용해서 잘 섞이도록 균질화합니다. 균질화한 다음에 공장을 쭉 타고 넘어가면서 이런 기계가 있는데 요거는 이물이 없게끔 걸러주는 거거든요. 요런 망이 안에 있습니다. 망이 이 망을 지나서 살균을 하게 되는데 조건은 약간씩 달라요. 얘는 살균 조건이 어떻게 돼요? 85도에 25초입니다. 85도에 25초 살균하고 포장을 위해서 다음 라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집에서 얼음을 얼려보셨으면 알겠지만 딱딱합니다. 대부분 빙과류들도 딱딱하죠.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부드럽습니다. 얼어있는 상태인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렇게 배합을 하는 단계에서 공기와 같이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 오버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기를 같이 배합해줌으로써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는 아이스크림을 포장하는 곳입니다. 포장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종이콘을 놓고 그 위에 과자를 넣고 안에 아이스크림을 넣게 되는데 이때 아이스크림은 물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 몇 도예요? 이거 몇 도로 안에 아이스크림 영하 들어가요? 3.8도로 영하 3.8도로 흔들리는 상태에서 포장이 되고 그 위에 초콜릿이나 맛있는 것들 올리고 땅콩도요? 땅콩도 올리고 그리고 얼리게 됩니다. 이렇게 포장된 아이스크림들은 중량 선별을 한 다음에 박스로 접어서 마지막으로 알려주세요. 금속 검출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안녕. 여기는 실험실입니다. 아이스크림 익혀먹는 게 아니니까 미생물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완제품에 대해서는 2시간에 한 번씩 검체를 수거하고요. 그 다음에 배합, 반제품에 대해서는 한 배합마다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일반 세균, 대장균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요. 적합이 된 제품만 밖으로 공장 밖으로 판매되게 됩니다. 만드는 환경 또한 중요하겠죠? 만드는 환경 또한. 생산기 표면, 떨어지는 낙하균, 그리고 작업자에 대해서 중독균에 대해서 15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냉동 창고입니다. 추우니까 빨리 얘기할게. 아유, 추워. 근데 여기 지금 몇 도예요?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입니다. 마이너스 20도씨 이하랍니다. 이제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로 보관해야 되는데 더 잘 보관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0도씨. 지금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이 몇 개나 돼요? 500만 개. 500만 개 정도요? 여기 다 찬 게? 예. 이게 며칠 정도면 다 팔려요? 9일 되면 여기 있는 게 비는 것까지? 네. 아직 검사 안 끝난 것도 여기 있는 거죠? 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답니다, 여러분. 추우면 아이스크림인데 진짜 여긴 진짜 춥습니다. 예. 이상 끝! 지금까지 아이스크림하고 빙과를 만드는 공장을 각각 가보셨어요. 저희가 가보지 않은 차가운 녀석들 공장 두 개가 아직 더 있는데 아이스크림 믹스 공장하고 얼음 공장입니다. 아이스크림 믹스와 얼음을 포함한 네 가지를 공전에서 정한 차가운 음식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은 우유가 들어간 거, 아이스크림 믹스는 아이스크림 상태로 그대로 물을 벗어 얼리면 아이스크림 상태로 먹을 수 있는 거, 물에다가 맛있는 것들을 넣어서 얼린 게 빙과,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안 넣고 물만 얼린 게 얼음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규격을 가장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기도 하지만 많이 먹으면 몸이 차가워져서 건강에 좋지 않죠. 더운 날씨입니다. 지금도 30도가 넘어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큰 힘이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드토커였습니다.